때는 1999년. 고3이 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수원의 S전자로 취업을 나갔다. 아파트식 기숙사는 정말 살기 편했지만 조금 과하다 싶었던 규정과 감시는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마음이 맞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기숙사를 나오기로 했고 회사 근처에 있는 좁지만 가격이 싼 월세방을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나와 친구 한 명은 주간조에, 주한이라는 친구는 야간조에 편성되었다. 우리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면 주한이는 퇴근하고 돌아와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주한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녀석을 부르셔서는 부탁이 있다며 주한이를 담벼락과 작은 창고 사이 공간으로 데려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 구석에는 작은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가 들어있는 상자가 놓여져 있었다. 아휴, 내 저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냥 놔두면 집안도 지저분해지는데 겁이 나서 만질 수가 있어야지. 학생이 저것들 좀 내다 버려둬.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주한이는 알겠다고 하고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할머니가 주한이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 고양이는 영물이라서 내다 버려도 집에 다시 찾아온대. 그러니까 밖에 안 보이게 박스 뚜껑 꼭 닫아서 동네를 몇 바퀴 돈 다음에 먼 곳에 버리고 온나이? 알았지? 평소 미신을 믿는 편이었던 주한이는 할머니의 당부대로 먼 길을 돌고 돌아 멀리 떨어진 동네의 전봇대 밑쪽에 박스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한이는 누군가 데려다 키우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며칠 후 주한이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잠이 들면 꿈에 온통 새까만 여자가 산발머리를 한 채 나타나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주한이의 몸을 타고 기어올라와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목을 조른다는 것이다. 버티고 버티다가 의식을 잃어갈 때쯤 꿈에서 깨어나는데 눈을 떠보면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다고 한다. 철없는 사내놈들의 자취방 살림이라 해봤자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책 몇 권, 그 외에 냄비와 잡동사니들이 전부였는데 처음엔 꿈을 꾸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어질러진 거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갔다. 주한이가 자고 일어나면 물건이 부서져 있거나 옷가지가 온통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 잠버릇이 유별났던 녀석이 몽유병을 앓는 거라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주한이는 증상이 나날이 심해지자 우린 녀석에게 휴직을 권하게 되었고 주한이는 당분간 쉬기로 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녀석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기이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엉망이 돼 있었고 서로 번갈아가며 주한이가 꿨다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우리의 수입으로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거리가 가까운 자취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 참아내고 있었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나는 아는 형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번화가로 나갔고 친구는 피곤하다며 일찍 자취방으로 갔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새벽 2시 무렵에 자취방으로 갔는데 친구 녀석이 겁에 질려있는 얼굴로 텅 빈 방의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다. 야, 니 왜 그러노? 어디 아프나?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잠들었는데 꿈에 또 그 여자가 나와서 목을 조르더라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깼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기라
그래서 기침을 했는데. 야, 이것 좀 봐봐라. 이런 게 목구멍을 막고 있더라. 그러면서 친구는 까만 짐승의 털뭉치 같은 걸 내미는 것이다. 다음날 나는 날이 밝는 대로 주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그래. 니들 잘 있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고? 야, 니 최근에 동물한테 해코지 한 적 있나? 갑자기 뭔 소린데? 그런 적 없다. 내 말에 펄쩍 뛰던 녀석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예전에 할머니의 부탁으로 아기 고양이를 내다 버렸던 일을 털어놨다. 나와 친구는 주안이가 고양이를 버렸다던 그 장소로 가봤고, 놀랍게도 그곳엔 주안이가 버렸던 박스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누군가 데려다가 키워줄 거라는 주안이의 바람과는 달리 박스 안에는 아기 고양이 세 마리의 사체가 들어있었다. 다섯 마리였다던 고양이 둘 중 두 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고, 세 마리는 죽은 지 꽤 되어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 멀리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그 녀석이 아기 고양이의 어미였던 것일까? 우리는 고양이의 사체가 된 박스를 가져다가 흙길로 된 어느 나무 밑에 묻어주었다. 그 후로 또다시 악몽을 꾸는 일은 없었지만 우린 공포스러운 기억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했다. 당분간 쉬었다가 온다던 주안이는 결국 수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안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나 역시 개인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취업을 해서 그 집을 다시 얻게 되었는데, 주인집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실은 내도 그 무렵에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에 고양이 무리가 나타나서 내 몸을 마구 물어뜯는기라. 그렇게 시달리고 나면 한동안 몸살 때문에 고생을 했었지. 참, 고양이가 영물은 영물이야. 아마도 꿈에 나타나서 우릴 괴롭혔던 그 새까만 여자는 고양이들의 어미였을 것이다. 그때 주안이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조금만 인정을 베풀었더라면 새끼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절대로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명심하시길 바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 역시 고양이와 관련된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이었다.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시고 당시 형은 인천에서 일하고 있었다. 형은 타지 생활이 외롭다며 그때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 두 마리를 모두 데려가 버렸고,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빈집을 지키게 되었다. 덕분에 우리 집은 방학 내도록 친구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그날도 한낮에 무더위를 피해 친구들과 비디오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나가보니 이사 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옆집 아주머니였다. 그 집에 개념 없는 딸들 때문에 평소 우리 집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난 떨떠름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학생, 내 잠깐만 좀 도와줘. 진짜 간단한 일이다. 그때 그럭저럭 순진한 편이었던 나는 망설임 없이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다. 아주머니는 본인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있는 좁은 틈으로 날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엔 세 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었다. 두 마리는 노란색 줄무늬였고 한 마리는 검은색 호랑이 무늬였다.
이것들 때문에 진짜 시끄러운데 우리 식구들은 동물을 아예 못 만지거든. 학생들이 이것들 좀 내다 버려도, 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소원의 자취방 주인 할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었다. 고양이는 그냥 버리면 집에 찾아오거든. 내가 박스 줄 테니까 안에 넣어서 저기 멀리 가져다 버려야 된대. 그 말을 들은 나는 속으로 이 아주머니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집안 사람들 모두 기독교 집안인데 무슨 미신을 따지는 건가 싶어 괘씸하기도 했다. 난 아기 고양이들을 상자에 넣고 밖으로 나갔고 그 집 근처에 풀어준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과 어울려 또다시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또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 이거 부탁드려준 답례다. 받아라. 아주머니는 1.5리터짜리 사이다 한 병과 담배 한 갑을 내미는 것이다. 예전에 담배 공초 문제로 그 집 큰딸과 다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긴 했지만 그 공초는 내가 버린 건 아니었다. 아줌마, 저 학생이에요 아직. 그때 그것도 제가 버린 거 아니라고요.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아라. 우리 사이에 뭘 숨기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선물하다니. 아주머니의 음흉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기가 막혔다. 며칠 후 더위를 피해 마당 있는 평상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든 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웬 예쁘장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서 나를 눕히더니 내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진다. 그러다가 여자가 대뜸 손으로 내 입과 코를 막았는데 살포시 얹은 손에 점점 힘을 주더니 숨이 막히도록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다. 배시시 웃는 얼굴로 날 쳐다보며 말이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던 그때, 어이, 저리 안 가나? 얼쑥 나가라! 그런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봤더니 아버지께서 화난 얼굴로 소리를 치고 계셨다. 네 걔 안 나? 어? 예,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네 얼굴 위에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있더라. 네 그것도 몰랐나? 아따, 금마 덩치가 장난이 아니네. 아버지는 보통 밤 9시는 넘어야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날은 마침 일이 일찍 끝나서 곧장 집에 오셨던 거였다. 만약 아버지가 일찍 오시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다 옆집 아주머니 때문이라 생각한 나는 부모님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애한테 무슨 짓을 시킨 거냐며 그 집 부부에게 마구 화를 내셨다. 그 집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아주머니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았다. 아니, 어디서 대도 않는 거짓말로 생태집이고 그 말을 내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게 왜 내 탓인데, 어? 그 일 이후로 1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은 가끔 싸우는 것 외에는 옆집 사람들과 말조차 섞지 않게 되었다. 한때 집에서 고양이도 키웠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개 이외에 다른 동물들은 꺼리게 되었다. 특히 사람이라는 동물을 말이다.